안녕하십니까? 인천 유나이티드 FC의 모든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새로운 시도를 한번 해보게 됐는데요. 지금 듣고 계시는 방송이 바로 그것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관리자 4호입니다. 일단 오늘은 저희가 이제 2016 시즌 리뷰를 시작으로 해서 이 컨텐츠를 진행해 나갈 생각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같이 참여해주신 다른 관리자분들과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같이 해주실 분들은 저하고 1호님, 그리고 2호님, 그리고 5호님 되십니다. 그럼 1호님부터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임목원 1호 관리자입니다. 아, 끝이에요? 네. 절렁하게? 혹시 안 보셔도. 편하게 얘기하죠, 뭐. 예, 그러면은 끝이신 것 같으니까 이제 이호님 말씀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2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끝이야? 네. 이제 막 부담감이 저한테 그러면은, 오는데요, 계속? 네, 오호님께서 이제 준비한 시간이 길으셨으니까 아, 기대하고 참. 들어볼게요. 네, 오호님 말씀해 주시죠. 아, 안녕하세요. 관리자 오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 처음 시작하는 컨텐츠인 만큼 응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인사를 한번 했고요. 이제 이 방송의 취지에 대한 소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방송은 기본적으로 저희 인천 유나이티드 FC의 모든 것이라는 팬 페이지에 기본적인 어떤 방향성과 결코 벗어나지 않습니다. 아시는 분들만 아시는 일이겠지만은 임목옷은 특정 소모임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우리 위대한 인천의 지지자라면 누구나 자기 목소리를 내고 의견을 말해 볼수 있는 공간으로 존재하고 있는 페이스북의 팬페이지가 인천 유나이티드 FC의 모든 것입니다. 따라서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인 만큼 저희도 편안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뭐 대단한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굉장히 이제 그 무게가 새털같이 가벼울 테니까 너무 진지하게 듣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님이 지금 제일 진지하세요. 그러면 일단 오늘 이제 주제하고 진행 순서를 먼저 간략히 소개를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016년 시즌 리뷰입니다. 따라서 그 순서는 첫째, 2016 시즌 위대한 인천 향해를 대략적으로 되짚어보고 참여해주신 이제 여러 관리자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시즌 종료 후 결산과 관리자들 각각 개인의 개인적인 어떤 소회들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한 시즌 간의 어떤 여정, 이걸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다들 기억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2016 시즌이 3월 13일 날 이제 제주와의 원정 경기로 시작을 했었는데요. 결과가 참담했죠. 네. 아, 참. 예즈 경기 기억하시는 분 누구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아, 여기에 근데 갔다 온 사람이 있어요. 저 갔다 온 사람 있습니다. 네. 아, 네. 다녀오신 분이 말씀해 주시죠. 있어가지고. 아, 저요? 그렇죠. 예. 아, 3월 13일에 1라운드가 제주전이었죠. 이때 좀 기대를 많이 하고, 네. 예, 저희가 그때 이제 직관을 갔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뭐 처음이고, 3실점 대패를 했지만은, 이때 뭐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한 경기 진 거일 뿐? 뭐 이라는 생각이 좀 강했어요. 네. 그때까지는. 그렇게 참 시작이 단지 한 경기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죠. 11경기 쭉, 연속. 쭉쭉 갔죠? 네, 이게 4무7패라고 하는 아주 참담한 첫 번째 롤인 라운드 결과였는데요. 결과만 한번 쭉 불러드려 볼게요. 지금 말했던 제주전 원정 1대3패, 3월 20일 포항 홈 경기 0대2패, 4월 2일 서울전 원정이었습니다. 1대3패, 1. 성남전 홈 경기 2대3패, 4월 13일 전북전 원정 1대1 무승부,
4월 16일 수원 삼성전 홈 경기였습니다. 1대1 무승부. 4월 23일 수원 FC와의 원정 경기 0대0 무승부였습니다. 5월 1일 울산 0대1 패. 5월 5일 전남 0대0 무승부. 5월 15일 상주, 아 이거 참아 말 못하겠다. 2대4 역전패였습니다. 이거 진짜 화가 많이 나는 경기였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때 그 상주 개인적이 아니에요. 모두 그랬어요. 모두 다 그랬어요. 네, 그 상주 다녀오신 분. 예, 제가 계세요? 다녀왔었는데요. 네. 네. 아 근데 그 전에 요 조금 힘든 때였지만은 네. 요 얘기는 좀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성슈의 발견. 아. 우리가 특히 초반에 4연패 하다가 5라운드 그 저기 전북원정에서 극적인 동점골로 또 귀중한 승점 1점을 한번 얻었잖아요. 그때가 또 이제 송시우 선수의 프로 데뷔골 좀 임팩트가 있긴 했었죠. 송시우 선수 이번 시즌 기대 다들 하고 계시죠? 그럼요. 그리고 6라운드 그 수원전 전북전 다음 경기에서도 또 후반 추가 시간에 골을 넣으면서 이제 시효 타임을 흘렸죠 또. 그렇죠. 2016 시즌 인천이 나온 최고의 스타가 아닌가? 일단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어쨌든 이게 참 쭉 불러들여 봤는데 패패패패 무무무 패무 패패 돌아버리겠습니다 아주. 지금 생각만해도 머리가 아픈데요 지금. 사실 이 중간에 이제 FA컵에서 32강전을 그 우리 홈에서 청주 CTFC랑 이제 했었는데 이것도 사실 1대0으로 이기긴 했는데 이긴 것 같지 만족스럽지 않았어요. 만족스럽지 않았죠. 그렇죠. 네. 김동석이 멋지게 아무래도... 골은 넣었지만 김동석이 그 경기에서 부상을 또 입었고 경기력 자체도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아마추어 K3 팀을 상대로 일본 선수들을 대거 투입했는데도 여전히 그렇죠. 시원하게 이기는 경기가 아니었고 오히려 이제 만세 삼창을 하는데 선수들이 오히려 막 어색해했어. 기억이 나거든요. 맞아요. 예, 맞아요. 예. 네. 아, 저도 그날 경기 기억을 하는데 이날 제가 조금 늦었어요. 한 전반 5분 정도를 놓쳤는데 승리에 네. 도착해서 이제 뛰어들어가긴 했지만 그날 참 말씀해주신 것처럼 경기력 아주 망했고 김동석 선수가 정말 멋진 중거리 슛을 하나 꽂아주면서 이기긴 했죠. 근데 이게 경기가 굉장히 이제 심장 떨렸던 게 평상시 거의 못 나왔던 김규빈 선수가 그날 출전을 했었어요, 골키퍼로. 1라운드 이후로 모습을 못 봤었죠? 예. 그렇죠. 네, 그때 김규빈 선수가 청주시티에 이제 프리킥 하나 막아내주면서 네. 결국 네. 우리에게 이제 대전과의 경기를 선사했었던 그런 그쵸. 기억이 있네요. 근데, 김규빈 선수 참 아쉽지만 지금 팀이 아직 결정이 안 된 걸로 알아요. 오피셜 났어요? 아, 저기. 아, 났어요? 어디로? 포항 났어요, 포항. 네, 아, 포항으로 가기로 했어요? 네네. 네네네. 죄송합니다. 제가 김규빈 선수에 대해 관심이 없었나 봅니다. 아무튼 이런 아주 안타까운. 네, 그 당시에 또 골키퍼 네. 부재가 좀 조수혁의 부상 때문에 그런 것도 좀 많이 있긴 했었죠. 많이 심각했죠, 정말. 많이 심각했죠, 정말. 정말 잘못했던 97번까지도 나올 수 있었어요. 우리 김희석 코치까지 나올 수도 있었어요, 진짜. 어찌 됐든지 간에 지금 이 1라운드부터 11라운드까지 이 11경기의 결과로 우리에게 엄청난 일이 있었죠. 버스 막기. 네, 경기장 끝나고 네, 버스를 막았죠, 우리가. 근데 이 버스 막기가 참 좀 그런 게 우리가 최초로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한번 막고 나니까 개나 소나 다 막아. 맞아요. 다 그랬어. 어, 우리가 한번 막고 나서 효과를 보니까 개나 소나 다 막는데 어쨌든 이 결과로 이제 간담회가 잡혔었고 이제 간담회가 잡힌 다음에 있었던 이제 성남과의 원정 경기에서 드디어 5월 28일 그쵸. 12라운드 케빈이 해냈습니다. 우리가 첫 승을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첫 승을 했는데 너무 괴로운 이야기니까 넘어가죠. 네. 신속하게 넘어가죠. 뭐 네. 그렇게 좋은 기억도 아닌데 다
그러시죠. 이제 그러면은 예, 조금 좋은 이야기 할게요. 이제 두 번째 로빈 라운드, 12라운드부터 이제 22라운드까지인데 이때 성적이 나쁘지 않았어요. 네, 맞았습니다. 생각보다 좋았죠, 많이. 네, 우리가 이때 성적이 정말 나쁘지 않았는데 저는 이때 정말 반등에 성공하는 줄 알았어요. 그렇죠. 흐름 자체가 이제 5승 3무 3패. 15라운드 전주전은 그때 박세지 골대 그것만 들어갔으면 정말 완벽하게 상승세를 탈 수 네, 있었고요. 근데 어쨌든 0대0 무승부였지만 분명히 경기력이 올라오고 있다라는 게 느껴졌고 올라온 원인은 일단 12라운드 성남전부터 4-1-4-1 포메이션을 버리고 3백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랬죠. 12라운드 성남전의 3백은 그렇게 경기력이 썩 좋진 않았지만 어쨌든 주 포메이션으로 자리 잡으면서 수비가 안정화되기 시작했고 실점도 줄어들면서 결국에 어느 정도 반등이 되고 있었어요. 올해 여름이 유독 많이 더웠죠, 또.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선발 라인업은 바꾸질 않았어요. 그런 결과 이제 점점 체력이 떨어지면서 다시 성적이 곤두박질 치게 됐어요. 또. 아쉬운 거죠, 어떻게 보면. 예, 그렇죠. 우리가 여기서 하나 좀 짚어봅시다. 저기 네네. 순서대로 한번 여쭤보겠는데 이전까지는 우리가 승리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뭐 얘기를 할 게 없고 이 5승 3무 3패하는 이제 두 번째 로빈 라운드에서 어떤 경기가 가장 기쁜 승리를 이제 처음 맛보신 건지 이론님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초반에 너무 승점을 많이 까먹어서 아무래도 로빈 라운드에서는 제일 첫 등을 거뒀던 그 성남전, 성남원정 기억이 네. 제일 남아요. 예. 요게 뭐 사실 우리가 아까 저기 오우님 말씀하신 대로 4백에서 벗어나서 이제 3백 포메이션을 임한 경기였고 요때는 조금 이제 중원에서 좀 빌드업 대신 캐빈의 적응권을 좀 많이 활용했던 경기여서 승리를 위해서 이제 하겠다 이런 좀 전략이 좀 많이 보였던 경기였습니다. 이은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제일 인상 깊었던 거는 7월 3일 대주전이었던 것 같아요. 2-1로 이긴 경기였는데 아, 예, 예. 아무래도 제가 그때 좀 늦게 끝나가지고 후반전 한 시작하고 나서 들어간 것 같아요. 경기를 보러. 그 유일하게 제일 네. 늦었던 날이었는데 네, 네, 네. 그때 어떻게 보면은 진성욱의 부활. 딱 정말. 이제 어떻게 보면 여름 유나이티드라는 이름을 갖게 된 가장 좋은 시작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아무래도 저는 진성욱의 부활을 알렸던 그 제주전이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그 제주로 가버렸네요. 그러게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우리 오우님. 아, 네. 저는 21라운드 울산 원정에서 3-1로 이겼던 그 경기가 좀 기억이 남거든요. 네. 이 경기에서 케빈이 두 골과 한 개 어시스트 올렸어요. 네. 세 골을 먼저 넣고 원정에서 예. 그리고 결국에 3-1로 끝났는데 이때 일주일 전이 또 FA컵 8강전이었어요. 그때 울산한테 또 4-1로 탈탈 털렸거든요. 또. 예. 저 근데 다시 일주일 만에 또 귀신같이 복수를 했어 또. 리벤지였어요. 참 이때 네. 제가 이때 아마 중계를 봤던 걸로 기억하는데 참 많이 통쾌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셨구나. 네네네. 저도 뭐 비슷해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그 아까 이훈님 말씀해주셨던 이제 제주와의 홈 경기에 가장 기억에 남는데 네. 후반 막판에 김대중의 골. 그쵸. 그거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벤돌이 가자를 부르고 있었죠. 딱 들어가고 나서 바로 아가니구나 경기 아니요. 끝나자마자 네. 아, 정말 모처럼 맞아보는 인천공이었습니다. 역전 승이었죠. 예, 그쵸. 네, 역전. 그러면 예,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은 네네네. 예,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게 5승 3무 3패라는 좋은 흐름을 그래도 비교적 타기 시작을 했는데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후 6경기 연속 무승이었습니다. 2무 4패. 그렇게 다시 한번 여름 유나이티드는 실패로 돌아가게 됐는데요.
김도훈 감독이 이제 이 이무 자퇴 행진 끝에 사실상 경질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27라운드 8월 21일 이제 제주와의 경기가 이제 그 김도훈 감독의 경질을 불러오게 된 어떤 결정적인 이유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기 이런님 먼저 일단 네. 말씀해 주시죠. 예. 3-6-1 라운드 요때 22라운드 포항 원정에서 3-1로 지고 나서 28라운드까지 다섯 네. 경기를 졌어요. 그때가 이제 김동 감독님의 네. 경질로 이어진 계기가 컸죠. 예. 자, 그러면은 이호 님은 저 같은 경우는 뭐 다 암담했어요, 사실. 그렇죠. 오늘 한 경기 다 한 경기 한 경기를 얘기하기보다는 전술이 너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고집했던 3백이라던가 아니면은 다 드러난 4-1-4-1이라던가 선수의 변화가 없으니까 그냥 모든 경기가 다 실패였던 것 같아요. 저는 그 6경기 전부 다가 아무래도 포항전부터는 아무것도 없었다. 얻어가는 게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렇게 맞아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기억이 나네요. 그 이호님하고 저하고 둘이서 대체 왜 3백을 계속 쓰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아니 왜 그 전술 변화가 없는 건지.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시즌 초부터 네. 우리는 3백을 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그쵸. 이게 그 적재적소마다 이제 좀 바꿔줘야 되는데 그렇죠. 팀마다 성성이라는 게 있으니까 선수들도 바뀌지 않고 그냥 무조건 조병국 그리고 유니치 이은표 이렇게 가다가 조병국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체력이 문제였던지 후반에 교체되는 게 조금 많았어요. 맞죠. 아무래도. 네. 그렇게 되는 거면 어떻게 보면은 수비수는 교체 없이 가야 되는데 수비수 교체가 있다 보니까 그만큼의 교체 선수의 로스가 있어서 우리가 그만큼 공격에 좀 약하지 않았을까. 근데 그거를 그렇죠. 왜 간파하지를 못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사실 3백이라는 게 우리 팀에서는 양쪽 윙백이랑 케빈만 막으면은 모든 게 봉쇄되는 전술이었어요. 실제로도 저도 공감해요. 예. 실제로도 박대현이랑 권한규 그리고 케빈만 막으면은 공격이 전혀 되지 않았어요. 후반 갈수록 팀들이 다 파악을 하고 다 틀어 막았어. 전혀 모든 게 안 되는데 라인업은 바뀌질 않았어요. 계속 그냥 가는 거야. 이 27라운드가 다른 의미로도 굉장히 유명한 경기가 됐었는데요. 혹시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항상 경기 매치데이 날마다 우리 경기장에서 다 보지만 네네네. 경기 끝나고 나서 이제 집에 돌아간 다음에는 각자 다 다시 보기를 통해서 경기를 확인들 다 하시는 걸로 알아요. 이날 저도 이제 누워가지고 이제 이 다시 보기를 보는데 그날 중계가 이제 그 손철민 아나운서 인천 지역 방송 3사에서 하는 거 있죠? 그 편파 중계 그 네네네. 중계였는데 그 다 보셨죠 지금 그것도? 봤죠 그럼 나중에 네. 들었죠 나중에 정확히는 아 정말 이 아나운서의 그 분노의 토로가 정말 인상적이 어찌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얘기는 이제 뒤에 이제 또 다시 할 기회가 있을 테니까 한번 넘어가죠. 어쨌든 이제 그 이후에 전설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9월 10일 날 숭의에 있었던 대첩이죠 대첩. 이제 친모라는 인천이 기사회생하게 되었던 어떤 그런 발판이 되었던 경기가 이제 9월 10일 날 있었던 이제 서울과의 경기였습니다. 이 경기가 가장 인상, 이 경기에서 좀 짚어볼 만한 부분이 이경 감독 대행 체제로 이제 첫 경기를 맞이했었던 경기였어요. 이제 이 얘기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또 얘기를 들어보고 싶은데 저는 이제 와서 하는 얘기인데 솔직히 저는 경기 지지 한 일주일 전부터 밤에 잠을 못 잤어요. 진짜 이제 매치리가 우리 기다려지잖아요. 근데 저는 네. 하루하루 두려웠어요. 그냥 오는 게 하루하루 이게 진짜. 가는 게 무서운 거야. 아 이제 하루 자고 일어나서 내일 이제 오늘부터 6일을 남았나 다음 날 되면 솔직히 말해서 그 상대 팀이 또 리그 1, 2위를 다투는 팀이다 보니까 또 우리는 그렇죠. 4연패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아무리 홈 경기라지만 또 1, 2위를 다투고 있는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팀이지만 또 인정할 건 또 그렇죠. 인정. 실력적으로 또 차이가 나, 기량적으로 차이가 나는 건 인정해야만 하는 팀과의 대결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부담이 갔죠, 또. 진짜 지금 생각해보면은 이 경기가 우리 시즌 최대 분수령이 아니었나 싶어요, 확실히.
그렇죠. 터닝 포인트였죠. 이 보약을 먹으면서 우리가 부활하게 됐는데 일단 이 경기에 대한 소회를 한번 들어봅시다. 오은님부터 그러면 한번 얘기를 들어볼게요. 서울전에 그때 배승진이 처음으로 수비형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했어요. 전역을 하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또 시즌 내내 항상 문제점이었던 포지션이 딱 두 가지로 압축이 되잖아요. 골키퍼와 네. 수비형 미드필더. 예. 이제 골키퍼는 조수혁 선수가 복귀를 하면서 어느 정도 해결은 되었지만 골키퍼 하나만 또 실점을 막을 수는 없는 거잖아. 수비수들의 역할도 매우 중요한데 어떻게든 그쵸. 수비가 또 안정화가 되지 않다 보니까 실점도 많아졌고 결국엔 또 조수혁 선수에 대한 의심도 조금씩 피어오르던 시기였어요. 그때가. 좀 실점이 많았어요. 상대적으로. 많았죠. 되게. 활약에 비해서 선방도 많고 잘했는데 뭔가 계속 실점이 많았어. 아, 어쨌든 그래도 나중에 고맙게도 배승진 선수가 전역을 해서 팀에 합류를 해줬어요. 배승진 선수가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로 나오면서 다시 4-1-4-1 포메이션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잘 먹혀들었어요. 배승진 선수가 그때 잘해줬었는데 어쨌든 나중에는 좀 밀리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배승진 선수의 투입이 상대의 전력 분석에도 분명히 혼선을 줬을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매우 성공적이었던 경기였죠. 마지막에 이제 틀어막기도 잘했고 김경민 선수가 투입되면서 굳히기도 잘했고 예. 또 조금 따르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겼어요. 이긴 게 가장 우리는 그때는 아름답게 이긴 게 전혀 중요하지 않았어. 그냥 뭐 예. 어떻게든 뭐 PK를 넣든 뭐 그냥 어거지로 우겨 넣든 뭐 어떻게든 이기는 게 중요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예. 이겼다. 이 이상의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정말. 네. 다음 지금 이훈님 한번 들어볼게요.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사실 가장 큰 그 역할을 해줬던 건 케빈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네. 케빈 같은 경우가 후반전에 부상을 당했잖아요. 네. 머리가 찢어지는 부상이 있었는데 사실 그거 케빈이 갖다 박았거든요. 머리를. 네. 기억해요. 제가 그날은 W석에서 봤어요. 그 S석에서 안 보고. 네네. 근데 약간 복수하듯이 좀 박았어요. 사실 케빈이. 그리고 나서 케빈이 피가 나더라고요. 네. 좀 당황은 했는데 결론이 뭐냐면은 케빈이 이제 붕대 감고 딱 일어나서자마자 케빈 쪽으로 공이 갔어요. 네. 근데 그 케빈이 그 공 낙하지 점을 보자마자 땅바닥을 쳐다보면서 전속력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 네. 우리가 한 골로 리드하고 있었고 그 경기 종료가 10분이 안 남았을 때였는데 네. 그거를 보면서 아 케빈이 정말 우리 팀에서 아주 헌신적으로 뛰어주는구나 싶었고 그날 또 그 값진 승리를 얻어갔죠. 아무래도 좀 남들이 그 서울 팬들이 보기에는 좀 많이 누웠을 거예요. 근데 그만큼 우리가 절실하게 뛰었기 때문에 쥐가 나고 막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날의 승리가 최고였던 것 같습니다. 3 로빈 라운드에서는요. 네, 그럼 이제 이로님 말씀 한번 해주시죠. 이때가 이기영 감독님의 감독대행 데뷔전이었죠. 네. 이때로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우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팀 전술도 컷백으로 다시 바뀌었고 네. 이기영 감독님의 좀 전술 철학이 좀 많이 첫 경기였지만은 많이 보여졌던 그런 경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결승골을 넣었던 선수가 조병국 선수였잖아요. 네. 예, 이기고도 경기 끝나고 인터뷰하는 모습을 봤는데 이긴 했지만 이제 계속 굳은 표정으로 네. 인터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는 또 고참으로서 또 이제 팀에 대한 책임감도 많이 보였던 그런 그쵸. 모습을 좀 봤습니다. 사실 이제 그날 경기 끝난 다음에 저희 다 함께 또 이제 버스를 막으러 갔었죠. 아 행복했죠. 네. 다른 네. 의미의 막을 했죠. 네. 네 다른 의미로 이제 버스를 떠면 막으러 갔는데. 그날 정말 장관이었는데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1년 중에 가장 행복했던 날이 사실 이날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되게 오랜만에 이긴 거였잖아 또. 그렇죠. 굉장히 오랜만에 이기기도 했었고 이제 사실 저 개인적으로 더 기뻤던 건 뭐냐면 기억하시는 분들 아마 계실 거예요. 저희 관리자분들 중에서는. 저는 우리 팀의 가장 큰 문제를 수비형 미드필더라고 생각을 했고 특히 이제 21일 남패전 같은 경우는 이제 김태수 선수가 너무 체력적으로 지쳐서 볼을 쫓아가지 못하는 장면들이 여러 차례 등장을 했었어요. 이제 전역이 얼마 안 남았던 이제 배승진 선수 경기들 저 챌린지 쫓아다니면서 봤거든요.
혹시라도 와서 해줄 수 있을까? 와서 정말 한 건 해주고, 예, 이후에 이제 좀 좋지 않게 이렇게 밀려난 게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일단 이겼다라는 데에서 정말 이미 부여를 예, 할 수 있는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한번 또 넘어가 볼게요. 아, 정말 열불나는 그런 날이었어요. 그 다음은. 예, 그쵸. 정말 화가 많이 날 수밖에 없었죠. 이때 추석이었어요. 자, 여기... 추석이었는데. 예, 맞아요. 예. 말씀하세요. 오후님. 추석이었어요. 추석, 예. 추석 연휴였는데 버스를 타고 상주까지 갔다고요. 또 갔는데. 그쵸. 아, 참, 진짜. 밥 먹다가 막 뭔가 알람이 뜨는 거야. 난 뻥인 줄 알았어요, 나는. 그게. 진짜. 아, 누가 낚시질 한 줄 알았어요. 이게 뭐야 하고 보는데 취소래. 어디서 낚시질하고 그래. 댓글 달았, 낚시하지 말라고 댓글 달았는데 진짜래. 와, 나 진짜. 전화 바로 해봤더니 취소래요, 갑자기. 상주 프런트에다 전화했었는데. 그니까, 전화하니까 그냥 죄송하대요. 뭐 어쩌라고. 죄송한데 어쩌라고. 그래서, 진짜. 어, 그래서 그날 참 뭐랄까, 우리 인천 팬들의 어떤 SNS라든지 뭐, 기타 모든 게 폭발할 정도로 많은 게 올라왔는데 다들 공통적이었어요. 상주까지 내려가서 중국집 관광하고 왔다. 상주까지 내려가서 네. 커피 한잔 마시고 올라왔다. 저는 그때 제일 화났던 게 뭐냐면은 그냥 그래 뭐 경기가 뭐 취소되는 전대미문 사태였지만 뭐 그럴 수도 있다 쳐요. 그런데 원정버스가 가서 사람들이 내리는데 그 김석현 단장 있잖아요. 네. 그분이 와서 우리한테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 그때 김석현 단장이 아니셨죠? 다른 분이었나? 그때가 네. 박영보 기사님. 네, 다른 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 누구였지? 단장이 없었어요, 그때. 공석이었어요. 그렇죠. 예, 정의석 단장이 나가고 없었죠. 근데 아마 그때 누가 나와가지고 우리 쪽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설명을 하려는 거예요. 왜 근데 왜 네가 설명하려고 해? 상주 사람이 나와서 설명해야지. 그쵸. 그제서야 나오고. 저는 이때 개인적으로 갔었는데, 사실 저는 전날에 이제, 예, 전날에 가서, 예전에 이제 계룡산에 좀 전기를 받고. 계룡산에 전기를 사실, 받고? 사실 근데 비는 그렇게, 그 당시에는 안 왔어요. 그렇게 많이. 네. 문제되지 않았어요, 사실. 예, 우천 취소라고 하길래, 가서 보니까, 우천 취소가 아니라, 결국은 그거였죠. 상주 시민운동장에 잔디 보식공사를 완료하지 못해서, 물론 비가 큰 원인이 됐긴 했겠지만은. 그쵸. 그날이 사실 9월 17일이었는데, 이제 그 다음날 바로 우리 홈경기로 이제 경기를 이제 재개하게 됐었죠. 결과는 이제 상주와 0대0 무승부. 뭐, 만족할 수 없는 결과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사실 어쨌든. 네, 우리가 예. 7일날 내려갔을 때. 네. 우리가 이길 거 생각하고 내려간 거였어요. 사실은. 그렇죠. 예,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내려간 거죠. 그런데 저는 이제 경기장 안까지 들어가 본 사람이거든요. 3분의 1이 잔디가 없었어요. 그때. 아예 잔디가 없었어요. 네. 네, 사진으로 봐도 잔디가 없었어요. 진짜. 그러니까 사진으로 보는 거보다 더 심각했어요. 막 아, 그러니까 사진으로 보는 거는 뭐 구석에만 이렇게 없었잖아요. 예, 예, 예. 실적으로는 듬성듬성 더 없었어요. 아나. 거의 3분의 1 이상이 잔디 보식이 돼 있지 않았다. 그랬으면은 네. 기존에 상주든 문경이든 그 근처에서 네. 축구 경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을 해줬어야 되는 건데. 그쵸. 이거는 상주 프론트에서 굉장히 인천을 무시한 거고, 인천 유나이티드를 무시했고, 그 프로 축구 팬들을 무시한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쵸.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근데 우리가 지금 굉장히 속상한 이야기들을 주로 많이 하게 됐는데 사실 이 시점부터 우리 신나는 시기였잖아요. 행복하고 아. 신나는 시기였죠. 사실 이제 9월 10일 이후로 우리가 이제 시즌 38라운드 최종전까지 거뒀던 성적이 6승 3무 1패입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이제, 예, 이제 신나기 위해서 쭉 한번 읽어볼게요. 서울전 1대0 승, 상주전 0대0 무승부, 포항전 1대0 승, 수원 삼성전 2대2 무승부, 울산 현대전 3대2 승리, 그리고 성남FC전 0대0 무승부, 광주전 2대0 승리, 포항전 3대2 승리, 수원 삼성전 2대3패였는데, 이게 37라운드예요.
이제 우리가 네. 여기서 또 37라운드 얘기 안 하고 넘어갈 수 없죠. 아, 이거 50 골이었죠? 유니치의 자책 골이. 예. 맞아요. 이날 아마 저희 이론님하고 저하고 아 그때 오우님도 그때 같이 갔었죠. 우리 핫도그 먹은 날이구나. 저기 수원. 맞아요, 맞아요. 있었어요. 네, 맞아요. 그때입니다. 그때 비 겁나게 왔었죠. 또. 예. 네. 핫도그 맛있었나요? 아이. 오해 달라고 해주세요. 아니 근데 그날 이제 이거 핫도그를 먹는데 이제 오우님이 이게 하나를 딱 드신 다음에 하나면 저 하나 더 먹어도 돼요? 라고 딱 이게 물어보는데 안 된다 그러면 울 것 같은 거야. 내 거잖아. 그리고 난 다음에 조금 있다가 이제 그 이호님이 조금 늦게 오셔가지고 이호님 하나 드셨는데 아무튼 다들 그 예, 비 와서 비 쫄딱 맞으면서 이제 그날 경기 봤잖아요 우리. 네네 맞아요. 근데 그날 생각하면은 기억나는 게 저는 딱 세 가지예요. 핫도그, 비 온 거, 그리고 오심골. 예, 저는 이렇게 세 가지인데 참 좀 그쵸 완벽하게 시즌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만약 이 경기를 우리가 패배하지만 않았다 하더라도 인천은 잔류를 거의 확정 지을 수 있는 유리한 고지에 올라설 수 있었잖아요? 다른 경기 결과 보니까 37라운드에서 수원한테 이겼으면은 그때 자력으로 네. 확 있었어요. 그쵸. 네. 그래서 이겼다면. 이겼다면. 비겼다 하더라도 굉장히 이제 유리한 고지에 올라설 수 있는 건데. 예. 이때는 인천도 좀 강등을 피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삼성도 잔류를 좀 확정짓기 위해서 조금 서로가 좀 승리가 필요했던 그런 경기였죠. 간절했죠, 둘 다. 예. 그래서 다른 거 다 떠나서 이날 우리 심판을 봤었던 김성호 주심 이분 이름은 한번 얘기 넘어갑시다. 이분은 항상 예, 우리한테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어.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무시한 분이죠. 참. 예, 우리한테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어 이분은 진짜. 이 경기에 대해서 또 다시 보기 싫어요. 그쵸. 예, 이호님 다시 한번 또박또박 말씀해 주세요. 정말 만나서 더러웠고 다시 보지 맙시다 좀. 공감합니다. 오죽하면은 심판 이름을 외우고 다닐까요 우리가 또. 그쵸. 어떻게 팬이 심판 이름을 외워? 진짜? 경기 시작 전에 일단 심판 명단부터 확인해야 돼요 진짜. 그니까. 이호님 어떻게 생각해요? 이때는 선제골도 사실 주심이 만들었죠 경기를. 선수들이 그쵸. 흥분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카드들도 막 나오고 경기도 그쵸. 격해지고 생각하기 싫네요. 네, 정말 이제 완벽하고 행복한 시즌 마무리가 될 수 있었는데 이제 이게 하나 오게 튀었고 자 이제 최종전 얘기합시다. 38라운드. 아, 우리는 결국 38라운드 수원 FC전을 승리로 장식하면서 자력 잔류를 확정지었습니다. 자력 잔류 확정 지으면서 까치를 승강 플레이오프로 보내주었습니다. 그쵸? 경기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다 함께 경기장 안으로 돌격을 감행했었는데 이 기억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죠. 저기 이로님은 저기 경기장 난입하셨나요? 저는 예, 저 했습니다. 하셨어요? 돈 내셨나요? 우리 벌금. 예, 많은 돈은 아니지만 네. 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호님은요? 저요? 저 세 번째로 들어갔을 거예요 아마. 아 빨라. 제일 빨라 진짜. 맨 앞에 있으니까. 세 번째로 들어갔고 돈도 예. 냈고요. 사실 이때 참 좋았어요. 네. 이 뭐야 이겼다는 게 좋았고 사실 이창근 선수한테도 좀 고마운 게 그 팬들에 네. 대해서 좀 예의를 갖춰주더라고요. 그래서 예. 좋은 선수구나, 진짜 멋진 선수구나 생각을 해가지고 참 이창근 선수도 고생이 많았을 거고 저는 그 항상 그 이창근 선수가 되게 기억나더라고요. 아무래도 잘했는데 아쉽다 적이지만. 네. 아 근데 그날 경기 이창근 선수 정말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진짜. 예, 우리가 사실 제가 기억하는 걸로 난 전반전에만 한두 골 정도는 넣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다 막아내더라고. 슈퍼세이브. 물론 진짜. 이제 예, 물론 이제 그 김대경 선수였던가요? 그거는 너무 골키퍼 쪽으로 찼어 차기도. 맞아요. 그거는 좀 그렇긴 했는데 어쨌든 정말 잘 막아냈던 상대 선수였고 그리고 이제 또 그 아름다운 세이브 장면은 우리의 미래. 골키퍼 이태희. 박규철 정말
아, 정말 기가 막힌 슈퍼 세이브를 또 하나 보여줬었죠. 오우님, 경기장단님, 얘기 좀 해주시죠. 저는 들어가서 네. 꽤 많은 걸 해보고 왔던 것 같아요. 일단 가가지고 네. 들어가서 뛰어가면서 네. 우리 장내 아나운서 안영민 아나운서님 제일 먼저 네. 껴놨어요. 네. 그때 아마 안영민 아나운서님이 방송을 막 했던 때예요. 그거 뭐지? 들어오면서 뭐 조심해달라 아니 뭐 그런 아마 그런 방송이었던 것 같은데. 예. 그 방송을 하고 마이크를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아요 그거예요. 그 방송을 하고 마이크를 내려놓자마자 제가 껴안아서 으악 소리 질렀어요. 근데 네. 그때 안영민 아나운서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진짜 행복해 보였어. 정말 진짜 너무 사실, 행복해 보였어요 표정이. 네, 사실 그날 저기 오우님은 저랑 같이 있다가 함께 들어갔죠. 그렇죠. 방향에 막 엇갈린 것 같은데 그때 어떻게 되셨는지 기억이 안 나. 아니 나도 들어갔는데 이제 막 달려가면서 이제 좋다고 이제 환호하면서 달렸거든요. 우리가 둘이 함께. 네 맞아요. 그랬는데 계속 준비를 예, 시켰죠 아마. 예, 그 막 뛰어가다가 저는 이제 그 저쪽에서 유니치 헹가리시려고 하고 글로 막 뛰어왔죠. 유니치 쪽으로. 예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한 바퀴 쭉 빙 돌고 위치 선정하면서 사진 딱 찍고 그리고 이제 관중석으로 들어왔는데 오우님 어머님께서 우리 아들은 어디 가서 안 오냐고. 아 웃겨 진짜. 그래서 이제 조금 기다려 보면 이제 오지 않겠나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제가 뭐 하느라 안 올라왔냐면은 선수들을 네. 되게 많이 보았어요. 일단 네네. 안영민 아나운서님 껴안고 바로 다 뛰어가가지고 앞에 쭉 뛰어가니까 우리 박종진 네. 선수가 있는 거야 또. 근데 아. 박종진 선수가 손을 모으면서 그 네. 꿀보이스 아시죠? 박종진 선수 네네. 꿀보이스. 예. 이겼다! 막 이러고 계신 거야, 막. 막 이러고 계신 거야. 진짜. 그거 보면서 막 웃기는데, 종진이 형 하면서 막 뛰어가고, 그리고 뭐, 우리 이윤표 선수 만나고, 박세직 선수 사진 찍고 같이, 우리 갓기 형, 이기는 형님 네. 오시길래, 행가를 쳐줬어요. 그, 아, 네네. 스타케이지거나 그런 영상 보면은 제가 구석, 아마 머리 쪽에 제가 행가를 치는 게 영상이 찍혀 있어요. 아. 많은 걸 하고 왔어요, 또 보면 또. 정말 그렇네요. 정말 많은 걸 하고 오셨네요. 네. 저 그러면은 여기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박종진 선수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박종진 선수에게 정말 정식으로 사과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빨리 하십시오. 네. 박종진 선수 혹시 들으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저기 인천 CGV에서 그 팀 홍보 프로모션을 가진 적이 있어요. 그날 이제 갔는데 그날 이제 박종진 선수가 나와 있었거든요. 네, 네네. 제가 살짝 박종진 선수 그때만 해도 굉장히 폼이 좀 안 좋았을 때예요. 몸이 많이 안 올라가고. 근데 나는 사실 처음에 박종진 선수가 이제 여름은 아니구나. 이제 처음에 이제 왔을 때 되게 기대를 많이 했어요. 박종진 선수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네네. 프로 경력도 있고 뭐 좋은 모습 많이 보여주던 선수니까. 근데 우리 팀에 와서는 답답한 거야. 후반 끝나기 직전에만 들어오고. 그래서 박종진 선수 바람의 아들이 바람같이 사라졌었어요. 내가 그렇게 못 참겠는 거야 진짜. 그래서 박종진 선수에게 더 잘해주셔야 한다고, 너무 답답하다고. 그랬더니 박종진 선수가 표정이 굉장히 슬퍼지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진짜 그 몸이 생각만큼 잘 올라오지 않는다. 저도 잘하고 싶다. 더 말은 안 했는데 진짜 그 사실 우리 시즌 말에 박종진 선수가 보여줬던 플레이들이 우리를 살려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이 정말 바람이 올라왔죠. 특히 이제 수원 FC전 골 장면 같은 경우도 박종진 선수가 이제 기가 막히게 빼줬죠. 그렇죠. 박상규 선수가 기가 막히게 빼줬죠 또. 그니까요. 예, 그런 거 생각을 해보면 박종진 선수에게 정말 사과를 꼭 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우리 이제 돌아보는 시간은 여기까지로 하고 이제 다음 순서로 이제 시즌 결산을 이제 드디어 해보겠는데요.